교원 자격과 양성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체로 좀 가시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교원 자격이나 양성 체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지난 7월에 충청북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충북 보육교사 자격증의 현황을 전수조사 한 적이 있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육교사들의 학력이 이슈화될 만큼 그리 낮지 않았음을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유보통합이 추구하는 바가 상향식이라면 그에 맞는 자격 등은 시간을 두고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교원 자격과 양성체계의 현황을 보시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양성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각각 다른 법률을 따르고 있기도 하지요. 소관부처와 법적 근거가 상이한 만큼 자격의 종류나 자격증 발급 기관에도 차이가 되게 있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급에서 3급까지 총 3개 등급으로 보육교사가 구분되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산하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치원교사 자격증은 정교사 1, 2급 중교사로 분류하고 있고 그 발급은 교육부에서 맡고 있죠.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자격 취득 방식도 좀 많이 달라요. 보육교사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양성기관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합니다. 굳이 학과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한 반면에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통해서만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만약에 유보통합이 된다면 자격제도도 일어나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데요. 분리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유보통합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교사의 자격이나 양성체계의 정비는 수반되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자격제도는 반드시 손봐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양 기관의 교사 자격에 대해서 인식 차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에도 필요한 까닭 가운데 하나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이미 사실은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돌봄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보육을 단순 돌봄으로 약간 격화해서 보는 이런 시선들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의 차이로 인해서 유치원교사의 자격이 보육교사 자격보다 약간 위에 있다는 이런 시각이 현장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제도를 손질하지 않은 채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차별에 따른 양측 교사 간의 갈등은 심화될 거고 그 여파는 가장 행복해야 할 영유아이들에게 그대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한 각종 제도나 소관법령, 부처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이런 처우나 격차 이런 것들이 결정되다 보니 사실은 어떤 법을 적용받고 담당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역량이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해진 구조에서 한쪽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차별적 구조 속에서 균등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일원화로 교사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교사가 고민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집중하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기본법 제9조와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 영유아보육과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이 법령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도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교사의 명칭은 0세에서 5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영유아 교사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판단되고요. 자격의 발급 또한 유보통합 중후부처인 교육부에서 맞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소의 학력 기준은 4년제 대학으로 통일을 하고 전공 이수 과목은 영아와 유아 모두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과목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학과명 또한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감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현직 교원에 대한 방안인데요. 현직 교원도 마땅히 어떤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 통합교원 자격을 부여해야 할 텐데요. 일단 통합교사는 0에서 5세까지 모든 연령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여야 하겠죠. 현직 교사 또한 마찬가지고요.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통합교사 자격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직과목 이수나 통합과정 연수 등을 통해서 통합교사로 자격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현직 교사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저는 일단 공통적으로는 지금 유치원 과정에서 빠져있는 간호 영역과 안전 영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보육교사 부분에서는 3급은 저희도 사실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교직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통합과정 연수를 하면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유치원교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영아 관련 업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영아 관련 과목도 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통합과정에 대한 연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장에게는 사전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만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좀 감안해서 5년이나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관련 과정을 신설하거나 운영해서 해야 하며 온라인 개설 등으로 해서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서 충분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인정해 줄 것과 현직 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직 이 어느 것도 결정되어 전달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 관련 기관에서 유보통합 대비 과정들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각종 홍보가 좀 양보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이런 자격 부분이나 양성 과정에 대한 계획만이라도 먼저 좀 발표가 돼서 현장의 혼선을 좀 잠재울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